집이 어땠어요? 저도 되게 긴장되죠.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. 근데 다 알면 알아갈수록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이 뭐 이렇게 패션쇼 때문에 고민도 굉장히 많으시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똑같은 아, 근데. 저도 뭐 패션 업계에 있지만 이게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, 패션 업계가. 대작을 출연해서 대작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워낙 발망 이런 거 막 자켓 안에 막 5,600만 원 막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분들은 이제 원가 싸움이니까 5만 원만 할 거란 말이에요. 제가 알거든요. 나 알지 알고. 친하면 한씩 막 주고 막 하겠네요. 쇼 이렇게 잘하고. 샘플 주잖아요, 샘플. 예, 네, 맞아요. 샘플 주죠. 네, 아, 정말. 네. 저게 이제 금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가슴 느낄 수 없는. 집에 막 가면은 그 막 아까 마크 삼촌이 그 준 것도 막 있고. 네, 옷 같은 거랑. 와. 그 마크 제콥스 분은 모델들의 이름을 따서 가방 짓기로 유명하세요. 네. 이런 유명한 걸로 스탄백이라고 제시카 스템이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굉장히 잘 팔렸는데 근데 그분이 또 제 가방도 만들어주셨어요. 진짜요? 네, 하이백이라는 하이백이. 가방을 만들어주셨어요. 그래서 네. 정말 친하구나. 네. 그럼 하이백이 여러 개 나온 거예요? 네. 발매가 됐었고? 네. 집에도 하나 있고? 네. 전 선물로 자기 이름인데 그거 하나 주겠지. 아, 그럼요? 하이백. 이야. 우와. 그런 분들은 되게 잘 살죠? 그럴 거예요.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할 수는 없고 보수도 굉장히 적겠네요. 옷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. 옷으로도 받아요? 네. 옷으로도 받아요.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. 받아갖고 다시 팔기도 하고 그날 대팔기도 하고 왜냐면 이건 워낙 유명한 디자이너 분 거니까 나도 궁금했어 입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쇼를 갈 때 입고 가요 이제 한두 번 정도 입은 다음에 나보다 더 필요하고 난 돈이 필요할 때 이제 가방류의 거래가 그만합시다 질문은 패션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잘 안 입더라고요 아나바다로? 네 혹시 타나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풀자고요 네.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신체 결점 얘기하시는데 다리가 O자형으로 휘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워킹법인 X자 스텝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요즘 그래서 그런지 모델들이 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걷거든요.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? 아무래도 다리가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힘차게 걷는 게 또 파워워킹이라고 하잖아요. 되게 힘 있는 그런 워킹. 이게 운 좋아서 터진 거죠? 그러니까. 그걸? 네. 운 좋아서 터졌다 그래요. 이거 아침에 노력했잖아요. 아침에 노력했던 거잖아요. 그쵸? 이게 어떻게 오늘은 만데 열심히 노력을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하면. 근데 많이들 이렇게 걷는 모델들도 많아요. 실제로 남성분들은 잘 모르면서 패션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. 근데 그거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과한 노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. 예. 네.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러신 건가요? 란제리? 아니요, 란제리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아닌데 요즘에 쇼에 보면은 과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거의 뭐 상반신 노출되는 경우도 네, 그리고 안에 뭐 속옷이 다 이렇게 다 비추거나 이런 게 되게 맞아요. 많이 보거든요. 예, 속옷은 안 입고 하는 편이라서 안 입어요? 네, 안 입어요. 어떤 쇼거든요? 어떤지요? 네, 왜냐면 그러게요. 너무 놀래서 옷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다 딱딱 감지가 돼요, 모델들은? 네, 남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노출이 과한 걸 입고 나오면 사진도 더 많이 찍으시고 맞아요. 근데 그 안에서는 전쟁이더라고요. 누가 보고 날려더라고요. 상관이 없이, 그죠? 상관 없어요. 너무 정말 놀랐어요, 워킹할 때는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. 예. 멋있게 워킹하잖아요. 들어오면서 들어오자마자 막 걷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 저리 비키라고 막 이러고 그 시간이 정말 짧거든요. 짧죠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옷을 제때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. 네. 그런데 뭐 실수한 거 뭐 혹시 없어요? 어떤 쇼를 했는데 제가 네. 이렇게 모델들은 오프닝이랑 클로징이 있잖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모델의 역할인데 네. 옷을 두 벌을 갈아입는데 갈아입다가 제 옷이 너무 이렇게 단추도 많고 이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클로징하는 모델의 앞 단계였는데 제가 클로징하는 모델보다 더 뒤늦게 갈아입은 거예요. 미도치 않게. 미도치 않게. 클로징이 됐네 그냥. 그래서 제가 클로징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런 경우도 단추가 있었어요. 많아서. 네. 아직 내 사이즈는 클로징이 아닌데 내가 조금 늦어갖고. 야, 근데 네. 운이 좋은 스타일이네요 보니까.